IMF 위기 때요, 맨발의 투혼으로 전 국민에게 힘을 실어줬던 골프선수 박세리 씨.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. 자신이 만든 재단의 문서를 위조한 아버지를 고소한 이유를 밝히는 자리였죠. 박 씨, 부친과의 갈등을 인정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빚을 더 이상 갚지 않겠다 말했습니다. 정은하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. 한국 여자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입니다. 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번 정리가 되면 또 다른 게 수면으로 올라오고 하나가 또 정리가 되면 또 다른. 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이유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. 박 씨는 아버지를 고소하자고 제안한 건 본인이었다고 했습니다.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 제가 먼저 한 표를 먼저 내놓았고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. 박 씨의 아버지는 새만금의 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박세리 씨는 아버지가 재단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더 이상 저한테 어떤 채무 관련이 있어 들어와도 제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박 씨는 부친과의 갈등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골프 후배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만든 재단이 논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. TV조선 정은하입니다.